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일 KBFD 뉴스입니다. 네, 하와이 한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회의가 어제 저녁 와이키키 리조트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48개의 주요 한인단체 및 단체장들이 참가했습니다. 김영애 전 하와이 한인회장의 사외로 진행된 어제 회의는 비상대책위원장 선출과 가칭 하와이 주한인회 회장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장 선출로 이어졌습니다. 선거관리위원장에는 임순만 전 체육회 회장이 선출됐으며 비상대책위원장에는 정선우 씨가 선출됐습니다. 정선우 비대위 위원장은 수락 인사말을 통해 하루속히 하와이 한인사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갑자기 일어난 일이 돼가지고 제가 인터뷰 준비가 안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급하게 말씀드리자면 지금까지 있었던 일다 잃어버리고 지금 우리 동포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들었어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회장이 탄생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일들이 너무 창피해요, 사실은. 우리 하와이의 스테이트에도 창피하고, 대한민국 정부에도 창피하고, 우리 교민들에게도 창피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모든 문제들이 잘 해결돼서 하와이가 예전처럼 화기애애하고 단합이 잘 되는 주로 재탄생해서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인정을 받는 하와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어제 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한 48개 단체들은 하와이 한인사회의 대표 단체라 할수 있는 한인회가 동포들의 의견 수렴 없이 선출직 회장 임기를 연장하는 중요한 정관을 개정하고 회장 임기를 연장한 것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한인회장 선거에 피선거권 박탈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현 하와이 한인회의 이름이 아닌 가칭 하와이 주 한인회로 새롭게 한인회장 선거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한 한 단체는 현 하와이 한인회의 회장 임기는 6월 30일부로 이미 끝났음을 강조하고 한인회장 선거의 법정 소송으로 인한 조건부 연장은 부당하다며 조속히 선거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와이 한인회장 임기가 이미 끝난 시점에 비상대책회의가 추진하고 있는 한인회장 선거는 또 하나의 한인회를 양산할 뿐이라며 이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선출된 비대위가 한인회장 선거와 관련해 하와이 한인회와 충분한 협의를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